자, 이번 시간에 페이지 168페이지 소유권입니다. 자, 소유권 앞에 이제 우리가 상린관계가란 부분이 나오는데 필요한 것만 정리하는 겁니다. 첫째, 주위토지 통행권이에요. 자, 주위토지 통행권은 뭐냐면 공로로 길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에 들때 남의 땅을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위토지 통행권입니다. 맹지라고 하죠, 그죠? 일단 우리가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가능한지 불가능한 건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죠. 다시 말하면 지적도상 길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됩니다. 또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것이니까 좀더 편리하다, 좀더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는 않고요. 또 불가능해야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는 거니까 추후에 나중에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위토지 통행권은 뭐 하게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로 다니고 어떤 방법으로 다닐 거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하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라도 규정을 두고 있긴 하지만 도로법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우리 판례는 도로법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결정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현재 용도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미래 용도를 기준해서 주위토지 통행권이 범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돼서 남의 땅을 다니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판례인데 보상 없이 그동안 통행하여 온 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에게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게 공로 길이 있고요. 원래 땅이 한필지 토지 갑의 토지였는데 갑이 요만큼만 잘라가지고 을에게 양도했어요. 그러면 을의 땅이 뭐가 돼요? 맹지가 되겠죠.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죠. 아니면 도로가 이렇게 있고 땅이 갑과 을이 공유예요. 공유하고 있는데 요렇게 분할했어요. 요렇게 분할하게 되면 을의 땅이 맹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로 맹지가 된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는 무상 주위토지 통행권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보상할 필요가 없는 무상 주위토지 통행권은 분할의 직접 당사자 간에만 또는 일부 양도의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상린관계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 주위토지 통행권은 지문으로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경계표와 담의 설치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땅이 두 필지 땅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갑의 땅이고 여기는 을의 땅인데 요 경계에다가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갑과 을이 반씩,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계표와 담의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하게 되고요. 또 경계표와 담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 비용은 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의 비율로 부담하게 됩니다. 경계표 담의 설치 비용은 절반씩,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로 부담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담에다가 갑이 특수시설을 하고 싶다면
특수시설을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의 담보다 좀 높게 쌓거나 아니면 CCTV 같은 걸 달라고 한다면 하고자 하는 갑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담이 있는데 누가 설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갑과 을의 공의로 추정하게 됩니다. 정리해볼까요? 자, 경계포와 담의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한다. 측량 비용은 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의 비율로 부담한다. 특수시설은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경계포와 담이 있는데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 없으면 공유인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지 뿌리 경계 침범입니다. 자, 이런 문제죠. 자, 갑이 살고 있고 이웃에 을이 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경계고 담입니다. 근데 갑 마당에 멋있는 정원수가 자라고 있는데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어왔어요. 이런 경우에 을은 갑에게 먼저 제거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그때 자를 수가 있습니다. 갑에 요 나무 뿌리가 넘어왔어요. 그런 경우 을은 발견하는 즉시 바로바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되는 거죠. 나무 가지가 넘어온 경우에는 잘라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자를 수가 있고요. 나무 뿌리가 넘어오는 경우에는 즉시 임의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계 부분의 건축인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옆에서 봤을 때 여기는 이제 갑의 땅이고 여기는 을의 땅이에요. 근데 을의 땅인데 여기에 이제 경계입니다. 이 경계 부분에서 갑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됩니다. 반미터, 0.5미터죠.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되는데 위반을 하면 을은 건물의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위반했는데 건물 공사 착수 1년이 경과됐거나 이미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경계로부터 경계 부근에다가 건물 등을 건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몇 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됩니까? 반미터, 0.5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만약 0.5미터 이상 거리를 두지 않는 경우에 인지소유자는 건물의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됐거나 아니면 이미 건물이 완성이 된 경우에는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점유취득 시효죠. 소유권 부분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이 뭐냐면 취득 시효 부분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취득 시효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점유취득 시효죠. 부동산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 돼요. 자,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 시효를 하게 돼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자, 취득 시효했다는 이유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취득 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를 하게 되면 비로소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등기라면 소유권을 갖는데 등기한 때부터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권을 갖습니다. 자, 이런 문제죠. 자, 등기는 갑이 되어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을이 20년이 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20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등기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뭐가 되는 거죠? 소유자가 되는 거죠. 아, 그 다음에 취득 시작인 이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이고 선의고 평온한 점유여야 합니다. 물론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 선의, 평온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추정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취득 취하기 위한 이 토지, 부동산은 한 필지 토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에 대한 취득 취하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점유 취득 취 제도적 취지는, 이유는 뭐냐면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입증하기가 어렵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실수했네. 선의는 아닙니다. 그죠? 자주이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입니다.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선의까지는 필요 없어요. 자주이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히 목적이 정해져 있는 국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은 취득시효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반재산, 과거에 잡종재산을 불렸죠. 국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은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시 쭉해가지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등기해야 소유권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취득시효 완성자가 갖게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청구권이고요. 소유권이 없지. 따라서 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점유를 계속하는 한 요 등기청구권의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계속 점유를 하고 있으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소멸시효가 시작도 되질 않아요. 따라서 만약에 취득시효 완성된 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상실되는 순간 이 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상실한 때부터 20년이 경과돼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행사할 수 있겠죠. 그 특정한 사람,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라는 거죠.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누구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죠. 등기는 갑이 하고 있어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습니다. 요런 상태, 요 시점에서 20년이 됐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20년이 되기 전에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이기 때문에 병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21년이 됐을 때 병이 또다시 정가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을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에게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팔아먹으면 요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만약에 정이 아는 곳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병과 정간의 매매가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매매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예요. 이중매매에 관한 법리가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정이 적극 가담했다면 이제 을은 정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을의 권리는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병을 대위해서 정에게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을 뭐 한다고? 대위해서요. 또 하나. 자, 병이 정에게 팔아먹고 등기를 주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면 을은 정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에 대해 청구할 수는 없어요. 또 병을 대위해서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을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손해배상 원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마지막입니다. 자, 병이 정에게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수용을 당했어. 그러면 을은 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을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병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수용당한 거죠? 뺏긴 거죠? 따라서 병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기 때문에 수용을 당한 경우에는 을은 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을에게 병에 대해서 대상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땅을 못 넘긴다면 수용보상금이라도 대신 넘겨달라는 의미에서 대상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러한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한 번이라도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한 바가 있어야지만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복잡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키가 되는 건 뭐냐면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 등기청구권이 물권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 특정한 사람이 누구냐? 취득시효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거고요. 모든 판례 시작점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죠.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사람이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등기부 취득시효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고 평온한 점유고 공유한 점유라는 점은 마찬가지인데 다른 점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해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다면 바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지 왜 10년 지나야 소유권을 갖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어떤 제도냐면 등기에 대한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는 민법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공신력을 부정하는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죠. 자, 이런 겁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요. 을이 불법으로 서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을은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는 거죠. 불법이니까. 요 등기는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요. 우리 민법은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등기도 하고 있고 점유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몇 년이요? 10년이 지나게 되면 요 을의 등기가 무효라고 병의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병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취지인 거죠. 따라서 자기 앞으로 무효인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최소한 몇 년 지나면요? 10년 지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는 거죠.
왜 무효인지 이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뭐 서류가 위조돼서 무효든 아니면 그 매매가 불공정한 범죄로 무효든 반사회적 범죄로 무효든 따지진 않는데 다만 제외되는 게 있어요. 등기부 취득시할 수 없는 거 뭐냐면 후보전등기죠. 무효인 후보전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하기 위해서는 선의고 무과시해야 되거든요. 10년 내내 선의고 무과시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점유를 시작할 때만 선의 무과시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등기할 때 선의고 무과시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의고 무과시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꼭 내 이름으로 10년 동안 등기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병이 또다시 정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정은 등기도 하고 있고 점유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병은 6년을 등기하고 점유하고 있었고 정은 4년을 점유하고 등기하고 있을 때 정이 등기부 취득시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꼭 내 이름으로 10년 동안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암명의자와 등기기간을 합산해서 10년이면 된다는 입장이고요. 다시 말하면 등기기간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무주물이죠. 일단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이 무주물이죠. 무주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국가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무주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무주물 선점이라고 해요. 조심할 것은 무주물 선점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점유해야 되고 자주 점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유주물인 경우에는 유실물과 매장물을 나뉘어요. 자, 주인이 있는 물건인데 발견이 용이한 상태에 놓여 있는 유주물을 유실물이라고 하고요.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유주물을 매장물이라고 합니다. 자, 유실물의 경우에는 6개월간 공고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는데 유실물을 습득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점유하기만 하면 되고 자주 점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매장물의 경우에는 1년간 공고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때는 점유할 필요도 없다. 발견만 하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무주물이 부동산이면 누구 겁니까? 국가 소유입니다. 무주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먼저 갖게 되는 사람이 소유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주물 선점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무주물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에 하나인 거죠. 자, 유주물인데 유실물인 경우에는 몇 개월이요? 6개월간 공고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매장물의 경우에는 1년간 공고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일단 부합이죠. 일단 부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건끼리 결합이 돼서 달라붙어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 자, 달라붙어서 분리할 수 없다면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자를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하느냐?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가치 고려하지 않아요. 뭐가 비싸냐 싸냐 문제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동산과 동산이 결합이 돼서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해요. 다시 말하면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은 예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종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만 그렇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와 수목이죠. 남의 땅에다 나무를 심으면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수목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남의 땅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수목의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겠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을이 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을이 심은 이 나무는 토지 소유자인 갑의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을에게 지상권이다, 임차권이다, 전세권과 같은 타인의 토지에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갑의 소유가 아니라 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인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과 부동산이에요. 부동산과 부동산이 결합했단 말이에요. 일반적 중축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1층 건물에 을이 갑의 허락을 받아서 중축을 했어요. 이 중축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갑의 소유가 됩니다. 누가요? 을이 중축을 했더라도. 다만 이 중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출구의 독립을 제일 중요시합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경우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이죠. 다시 한번요. 중축된 부분의 소유권은 원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입니다. 다만 그 중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증축자의 소유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 마지막이네요. 농작물입니다. 남의 땅에다가 허락도 없이 농작물을 심었어요.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농작물은 무단으로 심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경작자 소유가 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농작물을 남의 땅에 심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작자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권원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또 뭐 명인 방법과 같은 공시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원도 없이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이라도 경작자 소유가 되고요. 토지 소유지가 아니라 또 경작자가 그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명인 방법과 같은 공시 방법도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70페이지 공동소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